총 상금 500만 원이 걸린 충청이보 웹시리즈 시나리오 웹툰 공모전 심사가 24일 충청이보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강영만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. 웹시리즈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 기존의 그 영화나 TV 시나리오와 그 상당히 틀립니다. 기존의 TV 드라마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리밋돼 있었는데 웹시리즈는 정말 그 본인이 개인이 만들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컨텐츠상의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. 이번 공모전에는 총 40여 편 작품이 접수됐으며 입상작은 웹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입니다.